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20번.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커피숍에서 공부하면서 소음이나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도서관이 아주 조용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었다. 후자의 학생들은 도서관에서조차 그들이 추구하는 유형의 완전한 침묵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 학생들은 개인 침실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집중의 방해가 되는 것들의 희생자였다. 요즘 세상에 집중의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중의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집중의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집중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21번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제품 문제, 과잉 약속, 고객 지원 부족, 가격 차 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실제로 경험했던 모든 문제가 갑자기 상자 밖으로 튀어나왔다. 통제된 의사소통이나 사업 체계조차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한 회사와 그곳의 제품, 경쟁사, 유통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진정성에 대해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인터넷을 통해 보통 알 수 있었다. 그만큼이나 중요하게도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제품, 경험 그리고 가치를 다른 소비자들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제 소비자는 마케터에게 대응하고 즉시 공론의 장을 통해 그렇게 하는 수단을 가졌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22번 FOBO 혹은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더 나은 어떤 것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인데 이것은 결정을 내릴 때 기존의 선택지에 전념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위험을 피하도록 만드는 풍족함의 고통이다. 여러분의 선택지들을 평가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은 꼭 해야 할 것을 미룬다. 그것은 알람 시계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는 결국 이불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마도 여러분이 고생하여 알게 되었듯이 스누즈 버튼을 많이 누르게 되면 결국 늦게 되어 사무실로 달리게 되고 여러분의 하루와 기분을 망치게 된다.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그때는 기분이 아주 좋겠지만 그것은 결국 대가를 요구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23번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은 전력 공급 확보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점점 장려되어 왔다. 그러나 재생 가능한 자원의 이용 또한 그 자체의 결과가 수반되는데 이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수력 발전과 해양 기반 기술처럼 다양한 자원을 포함한다. 게다가 태양열, 풍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생물체, 재생 에너지원 또한 환경에 저마다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력 발전 댐은 수생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더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풍력 태양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또한 시각공해, 집약적인 토지 점유 그리고 조류 개체 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초래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24번
씹기는 삼킴을 위한 더 작은 조각들과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더 노출된 표면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한 입의 음식으로부터 더 많은 연료와 원료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이 체내에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포유류에게 특히 중요하다. 씹기는 포유류에게 낮은 물론 서늘한 밤 동안에도 활동하고, 더 추운 기후나 기온이 변하는 장소에서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준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먼 거리를 가고, 천적을 피하고, 먹이를 포획하고 새끼를 낳고 돌볼 수 있게 하는 더 높은 수준의 활동과 이동 속도를 유지하게 한다. 포유류는 어느 정도는 그들의 이빨로 인해 북극 툰드라부터 남극의 유빙까지, 심해부터 고도가 높은 산 꼭대기까지 그리고 열대 우림부터 사막까지 매우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26번 1867년에 태어난 세러 브리드러브는 미국인 사업가이자 사회운동가였다. 7살에 고아가 되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난으로 특징지어졌다. 1888년에 그녀는 ST 루이스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10년 넘게 세탁부로 일하면서 하루에 겨우 한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다. 이 시기 동안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식사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빠지게 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화학자의 가정부로 일한 후 그녀는 성공적인 모발 관리 제품을 발명했고 그것을 전국에 판매했다. 그녀는 판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할당을 위해 많은 여성을 판매 대리인으로 모집하여 교육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미국 최초의 자수성가한 여성 백만장자가 되었고 모든 곳의 흑인 여성들에게 재정적 독립의 기회를 주었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29번 각종의 동물들은 서로 다른 범주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어떤 종도 그것이 살고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감지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몇몇 다른 동물들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나 그것이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지와 관련된 개체들 사이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고수, 설란트로, 라고 알려진 고수, 코리앤더의 맛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비누 맛이 나고 불쾌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결과에는 우리의 후각을 조절하는 유전자 차이로 인한 내재된 유전적 요소가 있다. 궁극적으로, 특정 종에 의해 감지된 냄새들의 집합 그리고 그 냄새가 어떻게 인식되는가는 그 동물의 생태에 달려 있을 것이다. 각 종의 반응 도표는 그 종이 자신과 관련된 냄새의 원천을 찾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0번 최근의 연구는 진화하는 인간의 개화의 관계가 두 종 모두의 뇌 구조를 바꿨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육으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신체적 변화들 중 하나는 뇌 크기의 감소인데, 말은 16%, 돼지는 34% 그리고 개는 10에서 30% 감소했다. 이는 일단 인간이 이 동물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뇌 기능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먹이를 주고 보호해주는 동물들은 그것들의 야생 조상들에 의해 요구된 기술 중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러한 능력들과 관련된 뇌의 부분들을 잃어버렸다. 유사한 과정이 인간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늑대에 의해 길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약 만 년 전, 개의 역할이 대부분 인간 사회에서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인간의 뇌도 약 10% 줄어들었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1번. 인간의 정신에는 이동하려는 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변화시킬 기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직관적인 힘이다. 그것은 진보와 개인의 자유의 촉매이다. 대중교통은 2세기 넘게 그 진보와 자유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운송산업은 항상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 이상의 일을 해왔다. 그것은 사람, 장소 그리고 가능성을 연결해 준다. 그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되고자 열망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와 상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2번 기업 자문가인 프렌즈 조헨서는 메디치 효과를 다양한 배경과 학문 분야가 합쳐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그 용어는 15세기 메디치 가문에서 유래하는데 그들은 전 세계의 예술가, 작가 그리고 다른 창작자들을 함께 모아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도록 도왔다. 거의 틀림없이 르네상스 시대는 서로 근접한 이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교환된 결과였다. 익숙하게 들리는가?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다양화할 수 없다면, 그때는 여러분 주위에 보완할 다른 사람들을 두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 개념들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합치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으면서, 조헨서는 기업에서 가능한 최고의 해결책, 전망 그리고 혁신을 유발하기 위해 인력 배치에서 배경, 경험 그리고 전문 지식을 혼합하여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3번 우리가 화석을 조사하며 알 수 있는 것만큼이나 그것들이 좀처럼 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들은 일련의 특정 조건하에서만 화석화된다. 현대 곤충 군집들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 화석 기록은 그 다양성을 거의 담아내지 않는다. 많은 생명체는 죽을 때 완전히 먹히거나 급속히 부패해서 중요한 집단에 관한 화석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가족 사진첩과도 약간 비슷하다. 아마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진을 많이 찍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가끔 사진을 찍었고, 때로는 바빠져서 사진 찍는 것을 아예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우리 중 우리 인생의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화석이 바로 그것과 같다. 때때로 여러분은 과거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그림을 가지지만 다른 때에는 큰 공백들이 존재하고 여러분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4번 1996년 한 미국 항공사가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들이 손해를 보거나 파산하던 시기에 100개가 넘는 도시가 그 회사에 그들의 지역에 취항할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회사는 그 제안 중 95% 넘게 거절했고 4개의 새로운 지역만 취항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는데 회사 수뇌부가 성장의 상한치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경영진들은 매년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너무 많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다른 유명한 회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것, 즉 자신만의 속도를 정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항공사들이 마구 흔들리던 시기에 그들이 계속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됐던 성장의 안전 여유를 설정했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5번 반음 효과는 누군가가 매우 일반적인 것을 읽거나 듣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믿는 현상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인간 심리는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으로 공백을 채우면서 그것, 정보, 이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 경우에도 정보를 심지어 찾고 싶어 하게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대개 들어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는 원리이다.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너무나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삶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6번 파티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어두운데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카메라를 잡고 친구들을 향해 촬영을 한다. 정확한 노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는 자동으로 플래시를 켠다. 그 결과 친구 중 절반은 눈 대신 두 개의 밝은 빨간색 원과 함께 사진에 나온다. 이것은 적목, 적목 현상이라고 불리는 흔한 문제이다. 그것은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이 동공을 통해 눈을 통과한 뒤 다량의 피가 있는 눈 뒤쪽으로부터 카메라로 반사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피가 사진에서 눈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이다. 이 현상은 주위에 빛이 많지 않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어두울 때 동공이 팽창하여 더 많은 빛이 눈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더 큰 적목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7번 비록 두 변인이 관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사실 그 두 변인은 어떤 제3변인의 영향으로 단지 서로 관련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를 허위라고 부른다. 전형적인 예는 아이들의 신발 크기와 읽기 능력 사이의 명백한 연관성이다. 신발 크기가 커질수록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발 크기, 독립 변인, 가 읽기 능력, 종속 변인의 향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아니다. 이러한 허위 관계는 읽기 능력은 물론 신발 크기와도 관련이 있는 제3변인인 연령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과 관계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들은 허위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거나 배제해야만 한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8번 햇빛이 있을 때는 비록 그것이 중요하고 우선되는 신호지만 햇빛은 뇌가 생체식의 재설정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 확실하게 반복되는 한 뇌는 음식, 운동 그리고 심지어는 정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다른 외부적인 신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는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이 있어 정확한 스무네 시간음을 치도록 한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시력 상실을 가진 개인도 스무네 시간 주기의 리듬을 완전히 잃지 않는 이유이다. 그들의 시력 상실 때문에 빛 신호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상들이 재설정의 유인 역할을 한다. 뇌가 시계 재설정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신호는 시간 제공자 또는 동기화 장치라는 독일어에서 유래한 자연 시계라고 불린다. 따라서
빛이 가장 신뢰할 수 있어서 주된 자연 시계인 반면, 햇빛과 함께 혹은 햇빛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39번 초기의 농업 시스템은 통합된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서 기술, 신념, 신화 그리고 전통과 통합되고 함께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얻기를 기대하며 여러 지역에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이 시스템은 낮은 인구 수준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고, 비교적 파괴적이지 않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 최근에는 농업이 많은 곳에서 그 지역적 특성을 잃고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교환 상품과 수출 상품을 위한 농경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 많은 땅이 수출과 교환을 위해 지역 식량 생산에서 황금 작물로 전환되고 있는데, 더 적은 종류의 작물이 재배되고, 각 작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재배된다. 따라서 자급자 적용 작물을 위해 땅을 사용하기보다는, 수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토지가 산림, 그리고 다른 자연 시스템으로부터 전환된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1 20년 11월 40번 2007년에 있었던 연구에서 캐슬런 킨즈러와 그녀의 하버드 동료들은 네.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우리의 경향이 상당 부분 유아기에 시작되고 선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킨즈러와 그녀의 팀은 가족들이 영어만을 말하는 한 무리의 5개월 된 아이들을 골라 두 개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한 영상에서 한 여성이 영어를 말하고 있었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두 여성 모두 말없이 나란히 있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유아 심리학 연구에서 애착이나 관심의 표준 척도는 주목인데, 아기들은 분명 그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더 오래 쳐다볼 것이다. 킨즈러의 연구에서 아기들은 영어 사용자들을 더 오래 쳐다보았다. 다른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유아들이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와 같은 종류에 대한 우리의 내재된 진화론적인 선호에 대한 증거로 이것들과 다른 실험들을 반복해서 인용한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